사용해서 보는 재미가 있는데 오늘 이상한 진심 모드인가? 진지 모드라고? 자, 아이 그리고 블러프 선수는 아이비를 꺼냈네요. 아무래도 요시미치가 사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아이비의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좀더 2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. 자, 1섬 카운터, 길 카운터 났고요. 3A 가드백도 빗나가고. 자, 시간 아직도 40초나 남았거든요. 자, 천천히 만들어가면 됩니다, 블러프. 자, 리버설 했지? 하지만 안티 리버설 AA로 가드시키고 행이동 후 디퍼니쉬로 마무리하는 아우키 선수. 야, 뭐죠 이거? 뭐 3A를 피하네. 자, 앉아. 자, 나락쓰기 가드비트. 야, 이거 회심의 심포니 했는데 리버설이. 아, 자, 피했고요 옆으로. 야, 이거 뒤로 잡혔어요. 이렇게 유제비. 자, 잠자리 리버설 했지. 야, 이거 비 이거 못 튕겨내거든요 차지. 야, 저 레지스트 임팩트 66A 메자리 빗나가고 있다. 3AA 6BB. 아, 메자리 또 빗나갔어요. 리버설 했지. 야, 행이동으로 회피해서 마무리하는 아오키 학교. 자, 슬라이딩. 진짜 다행입니다. 리셀 안 났어요. 공중에서 맞아가지고. 자, 마이티 빗나가고. 자, 커잡을 많이 섞어주고 있는데. 자, 이제 렉이 좀 있을 거라서. 자. 야, 이걸 또 카운터를 냅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6A 플러스 B 카운터. 야, 3대0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저기 아오키 학교. 자, 일단 평소보다 잡기 새로운 좀 평소 안 쓰는 자기 패턴을 지금 꺼내 들어서 쓰고 있는데, 자, 일단 아오키 선수한테는 좀 잘 안 통하고 있습니다. 아마 렉도 좀 있고 해서 조금 애로사항 있긴 할 거예요. 자, 안전삼비. 뭐죠? 2타! 1A. 자, 1A를 섞어주는 전략적 플레이. 아주 좋아요. 마지막 6A 플러스 B 카운터 나고요. 6BB. 자, 들키 안 했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AK. 뭐죠? 어퍼? 6A 플러스 B. 안티리버설이거든요, 6A. 자, 리버설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? 블록 선수. 굳이 리버설 엣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아이비는 위협적인 기술들이 많거든요. 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. AK. 자, 2BA. 자, 안전 3피 카운터 났고. 1사비. 자, 점프킥. 자, 이거 여차하면 또 벽으로 갑니다. 이거 조심해야 돼요, 블록 선수. 자, 아웃 선수는. 자, 힘든 상황은 마 크리스마스 트리. 자, 1대1로 균형을 맞추는 블록. 비싸. 칼타기. 나락쓸기. 나락. 자, 삽 오퍼. 자, 소울 차지로 잘 상쇄시켰고. 6BB 카운터 났고요. 자, 아오키 선수 이거 게이지 안 쓰나요? 아, 글쎄요. 아오키 선수 이거 차지 써야 될 것 같은데. 차지 썼으면 지금 10분이 데미지 안 받았어요. 트리 6K. 예, 자, 벽광 어떻게 해서든 벽광을 노려보겠다는. 탈타기 AA. 와, 가디버트. 야, 매자와리. 아, 블로프 선수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노린지가 과감하고. 와, 이게 적재적소에 너무 과감하게 잘 지금 승부를 걸거든요, 블로프 선수가. A 플러스 B. 3A. 3A.
자, 이거 조금이라도 벽으로 갔을 때, 그렇죠. 자, 이거 차지 써서 더 압박, 그래서 못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. 6개, 아홉키. 이거 마차지 써야 됩니다. 아홉키, 아홉키. 어, 글쎄요. 아홉키, 아홉키. 자, 6K 그래브릿지로 데미지를 더 주는 선택. 아, 하지만 닌규의 플러스비. 이거 가드 깨지는 걸 너무 의식한 걸까요, 블러프 선수? 자, 가드 깨지 전멸입니다. 어? 뭐죠? 동무 보여? 자, 소울 차지. 야, 이거 또 풀어버리고요. 심포니. 야, 옆으로 했어요! 제페이! 가불기! 자, 마이티! 하지만 빗나가고요. 점프케이. 와, 선이! 자, 이거 하드게지 전멸이라서! 아! 아! 병이요! 3피! 아! 3A! 가드!